종과 윌리엄 수도사와 아드소는 수도 원장의 환대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윌리엄 수도사와 호르헤는 은성을 높인다. 식당에는 커다란 횃불 몇 개가 밝혀져 있었다. 수도사들은 수도 원장석을 좌우로 각각 한 줄씩 앉아 있었다. 원장의 자리는 수도사들의 자리와는 직각을 이루는 넓은 단 위에 마련되어 있었다. 반대편에는 강단이 있었는데 식사 중에 성서를 봉독할 수도사가 이미 거기에 자리 잡고 서 있었다. 원장은 성 파코미우스의 권고에 의한 오랜 관례에 따라 세수식을 끝낸 우리들의 손을 닦아주려고 흰 수건을 든 채 작은 분수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수식과 손에 물기를 닦는 순서가 끝나자 원장은 옆자리로 모시면서 나에게는 역시 손님 중 한 사람이니만치 베네딕트 회의 품계를 무시해서 나의 위계가 수련사임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수도사에 준하는 특권을 허락한다고 말했다. 원장은 친절하게도 다음 날부터는 수도사들과 같은 자리에 앉되 혹 사부님을 시봉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식사 전후에 주방을 들르면 요리사들이 편의를 보아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수도사들은 두 권을 얼굴 위로 들이우고 두 손을 겉옷 안에 넣은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수도 원장이 자기 식탁 앞으로 다가가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강단에서는 선창자가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를 선창했다. 원장이 축복을 내리자 수도사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우리 교단의 회칙은 수도사의 식사는 검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사들에게 필요한 음식의 양을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엔 우리 수도원에서도 수도사들은 식탁의 즐거움을 탐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게 누리는 편이다. 아예 무슨 식도락의 잔치로 변해버린 수도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참회와 덕행의 모범을 쫓는 수도원들도 힘겨운 지적 노동을 하는 수도사들에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실질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도원장의 식탁은 늘 기름지다. 귀한 손님이 거기에 앉기 때문인데 원장은 이로써 수도원 땅의 소출과 요리사의 솜씨를 과시하는 것이다. 수도사들의 식사는 관례상 침묵 속에서 진행된다. 꼭 할 이야기가 있으면 손가락 신호로 알파벳을 그려서 전한다. 수련사의 젊은 수도사들은 원장 다음으로 배식을 받는다. 이들의 자리가 바로 원장의 옆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원장의 식탁에 앉은 수도사는 말라키아 식욕의 수도사 그리고 두 분 노 수도사 즉 우리가 문서 사자실에서 만났던 호르헤 노인과 그로타페 라타 사람 알리나르도였다. 최연장자인 알리나르도는 거의 100살이 다 된 노인으로 몸이 가냘픈 데다 다리까지 절어서 흡사 송장 같은 느낌을 주었다. 수도원장은 그의 말에 따르면 알리나르도 수도사는 수련사 시절에 그 수도원으로 들어와 자그마치 80년 동안이나 그곳에 붙박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기억하는 노인이다. 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교단의 획칙에 따라 그 역시 성서 봉독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원장의 식탁에서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법이다. 원장이 자기네 수도원에서 만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자랑할 때마다 합석한 손님들은 장단을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포도주와 관련된 회칙의 조항을 인용했다. 즉, 수도사에게 포도주가 꼭 합당한 음식은 아니나 우리 시대 수도사들에게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전도서에서 일렀듯이 술은 현재를 배교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마시되 양은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베네딕트는 지금의 우리 시대와는 거리가 먼 그 자신의 시대를 우리 시대라고 했다. 우리가 수도원에서 식사를 하던 그 당시를 독자 여러분은 상상 속에서나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즘에는 심지어 멜크 수도원 수도사들이 맥주를 즐겨 마실 정도이니 요컨대 우리는 과하지는 않았지만 맛을 즐기는 데는 과히 인색하지 않게 마셨다.
우리는 꼬챙이에 꿰어 구운 갓 잡은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나는 그들이 요리하는 데쓴 기름은 동물의 지방이나 포도 찌꺼기 기름이 아니라 스톤이 바다를 면한 산기슭 올리브 밭에서 거둔 싱싱한 올리브에서 짠 기름임을 알았다. 원장은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 과정을 지켜보았던 닭 요리를 권했다. 원장 식탁의 삼지창은 금속재였다. 당시로는 희귀한 물건이라서 나는 그 물건을 보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사부님의 안경다리를 생각했다. 귀족 출신인 원장은 음식에다 손을 대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 삼지창을 사용해 요리를 접시에 담으라고 권했다. 나는 황송스러웠던 나머지 원장의 친절을 사양했다. 그러나 윌리엄 수도사는 그 도구를 받아들고는 대단히 귀족스러워 보이는 연장인 삼지창으로 능숙하게 음식을 다루었다. 사부님은 원장에게 보시라, 프란체스코 수도사라고 해서 모두 무식쟁이 천민 태생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내 진미 앞에 앉았는데도 여행 중에는 얻어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어왔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사내 진미 앞에 앉았는데도 나는 강단에서 들리는 성서를 봉독하는 소리 때문에 음식에 정신을 쏟을 수 없었다. 그러다 호루의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는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성서 봉독을 마치고 회칙을 읽는 순서였다. 회칙에 귀 기울이며 나는 오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호루의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단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선지자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선지자들은 나는 마음을 정했고 내 길을 지켜 혀 끝으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며 입에는 재갈을 물렸고 자신을 낮추어 벙어리가 되었으며 쓸 말까지도 자제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였나니 이 구절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침묵의 사랑은 정당한 말까지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이 죄에 대한 응징을 피하려면 정당하지 않은 말은 얼마나 자제해야 하겠느냐. 어디서건 욕설이나 실없는 말이나 농담을 영원히 물리치되 후학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호래는 말을 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었던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이거야말로 낮에 우리가 했던 토론의 주석이 되겠구려. 요한 크리소스토머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웃지 않으셨답니다. 윌리엄 수도사가 그 말을 받았다. 그분의 인성이 이를 금하신 적도 없지요. 신학자들이 이르듯이 웃음이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아들은 웃을 수도 있었소만 그분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호르에는 피에트로 칸트로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다. 드시지요, 이는 잘 익었습니다. 윌리엄 수도사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윌리엄 수도사가 앞으로 갓 날라져 온 음식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던지 호르헤가 물었다. 암브로지오에 따르면 이것은 로렌초 성인이 화형대 위에서 형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프루덴티우스도 순교가에서 쓰고 있지요. 윌리엄 수도사는 성자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을 이었다. 따라서 로렌초 성인은 비록 원수를 능멸하기 위함이었어도 웃을 줄을 아셨고 우스갯소리를 하실 줄 아셨습니다. 거 보세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육체의 파멸에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호르헤가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다. 아닌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다. 이 시점에 원장은 점잖은 몸짓으로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자는 눈치를 보였다.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에 모인 수도사들에게 윌리엄 수도사를 소개했다. 그는 사부님의 지혜로운 통찰력을 칭송하고 사부님의 명성을 다소 과장되게 전한 다음 원장 자신이 아델모의 죽음에 관련된 조사를 부탁한 것인 만큼 수도사들은 마땅히 그의 질문에 응답하되 동석하지 못한 수도사들에게도 널리 알려 행여 손님 대접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수도사들은 종과 성물을 앞두고 교회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다시 두건을 내리고 문 앞에 한 줄로 섰다. 이윽고 정렬을 끝낸 수도사들은 묘지를 지나 북문을 통해 교회로 들어갔다. 우리는 원장과 함께 식당을 나왔다.
윌리엄 스토사가 물었다. 본관 문을 잠그는 시각이 지금쯤입니까? 일꾼들이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면 사서가 문을 모두 닫고 안으로 잠금답니다. 안에서 잠그다니요? 그러면 잠근 사서는 어느 문으로 나옵니까? 소 원장은 잠시 윌리엄 스토사를 지그시 노려보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주방에서 자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을 마친 원장은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떴다. 윌리엄 스토사가 나에게 속삭였다. 그럴 테지. 나오는 문이 있기는 있지만 나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랬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고 말았다. 사부님의 예의 그 명민한 추리력이 발동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부님이 질책이 떨어졌다. 웃음이 그렇게 해퍼서 쓰겠느냐? 보고 듣지 않았느냐? 이 수도원 울 안에서 해프게 웃다가 어디 제대로 대접을 받겠더냐?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 키 높이의 갑절쯤 되는 청동 삼각대가 등잔을 하나 달고 교회 안을 밝히고 있었다. 수도사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창자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원장이 여기에 화답했다.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라. 이어서 찬송가 정의의 하나님 찾을 때 화답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여 축복하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가 이어졌다. 우리는 회중석에 있지 않고 중앙의 통로 뒤편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때 우리 눈에 교회 옆 부속실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말라키아가 보였다. 사부님이 나에게 속삭였다. 잘 봐두어라. 어쩌면 본관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지도 모른다. 묘지 밑으로 말입니까? 있으면 안 되느냐? 내 방금 그 생각을 했다. 어딘가에 공동이 있을 게야.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죽어나간 수도사들을 모두 마당 묘지에 묻었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 정말 밤에 장서관으로 들어가실 의향이십니까? 수도사의 시신과 뱀과 신비스러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아드소, 아서라 말라. 내 오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다만 호기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아델모가 죽은 경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너에게 일렀듯이 우선은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으나 이곳의 관례도 깔끔하게 지켜줄 생각이다. 이곳의 관례를 지켜주신다면 알려고 하시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닌지요? 진정한 배움이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제2일 조과 신비로운 법열의 순간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부서진다. 때로는 악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수탉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지 못한 동물이다. 우리 교단에는 날 세우는데도 울지 않았던 게으른 수탉을 몇 마리 알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조과 성문은 사방이 아직 칠흑 어둠이고 만물이 잠들어 있을 시각에 시작된다. 수도사라면 마땅히 어두울 때 일어나 어둠 속을 믿음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례상 수도원에는 찰중 수도사가 있기 마련이다. 대중이 잠자리에 들어도 이 찰중 수도사만은 잠들지 않은 채 밤을 밝히며 운율에 맞춰 시편을 낭송함으로써 시간을 재고 수면 시간이 그만하면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면 신호로 대중을 기침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그날 새벽에 요사와 순례자 숙사 사이로 종을 울리고 다니는 수도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한 수도사가 독실 사이를 다니며 주님을 찬양할지라를 외치고 다니면 그 소리를 들은 수도사들이 일제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면서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윌리엄 수도사와 나는 베네딕트 회 관례를 따랐다. 우리는 찰중 수도사가 순을 돈 지 약 반 시간 만에 새날 맞을 준비를 하고는 교회로 내려갔다. 수도사들은 교회 바닥에 부복한 채 시편을 음송하면서 스승을 필두로 수련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찬송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오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가 시작되었다. 찬송 소리가 궁룡형 교회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듣기에 흡사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소리 같았다. 두 수도사가 강단으로 올라가 시편 94편 악한 자를 벌하시는 야훼여 나타나소서를 낭송하자 대중이 대꾸로 화답했다. 나는 새로 솟아오르는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수도사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벽 위로는 예순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버브의 두건 때문에 그 그림자의 임자를 알아보기는 불가능했다. 삼각대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등잔 불빛도 두건 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 예순 가닥의 목소리는 제각기 전능하신 분을 찬양했다. 이 감동적인 화음, 천상적 기쁨의 문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그 수도원이 수수께끼와 그 수수께끼를 풀겠다는 은밀한 기도와 음산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 시각의 수도원은 바로 성인들의 처소, 미덕의 보금자리, 학문의 그릇, 분별의 방주, 지혜의 탑, 자비의 원류, 힘의 요새, 성성의 향로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여섯 장의 시편에 이어 성서의 봉독이 시작되었다. 몇몇 수도사들은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입승 하나가 조그만 등잔을 들고 회중석 사이를 돌아다니며 졸고 있는 수도사들을 깨웠다. 만일 한 번 깨워놓은 수도사가 다시 소마에 굴복하고 말면 그는 그 벌로 번을 돌아야 했다. 또다시 6편의 시편이 계속해서 봉독되었다. 이윽고 수도원장이 축복을 내리자 주번이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 순서가 되자 모두가 명상에 잠긴 채로 제단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 신비로운 정렬과 강렬한 내적 평화의 순간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에 견주어질 만한 것을 알지 못하는 법이다. 마침내 수도사들은 일제히 두건을 내리쓰고 자리에 앉아 엄숙하게 주여 찬미 하나이다를 불렀다. 나 역시 첫날 수도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일던 의혹을 말끔히 걷어주시고 거북한 생각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했다. 우리 모두 불면 날고 쥐면 꺼질 연약한 존재, 이 신심 깊고 학식 있는 수도사들 중에서도 악마가 있어서 미움을 뻗뜨리고 적의를 도발하는구나. 하나 이들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믿음의 강풍에 흩날리는 연기 같은 존재, 이윽고 그리스도께서 내리셔서 그들 사이에 임재하시리.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날이 새지 않았더라도 조과가 끝나고 찬과가 시작되기까지 수도사들은 독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련사들은 그 스승을 따라 강론실로 시편을 공부하러 들어갔다. 몇몇 수도사들은 교회에 남아 교회 안에 치장을 손질했으나 대부분은 회랑으로 나와 묵상에 들었다. 윌리엄 수도사도 나도 명상에 잠겼다. 불목한 이들은 자고 있었고 여전히 어두운 하늘 아래 우리가 찬과 성무에 참례하러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자고 있었다. 시편의 낭송이 계속됐는데 월요일에 낭송될 시편 중 하나가 다시 나를 전날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 사악한 죄악이 나에게 이르기를 제 눈앞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하나 그 입이 하는 말이 공정하지 못하더라 는 구절이었다. 나에게 교단의 회칙은 바로 그날 있을 사건의 불길한 징조로 들렸다. 찬미가 끝나고 요한의 묵시록의 봉독이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은 개운하지 못했다. 문 위에 있던 양각의 부조, 전날 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던 그 심란한 환상이 다시 내 머리에 떠올랐다. 응답 성가와 찬양과 창화가 끝나고 복음 찬미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눈을 들어 제단을 보았다. 성가대석 너머로 그때까지 어둠에 잠겨있던 채색유리가 창백한 새벽빛에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가 뜨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는 일식과 성무에서 성인들의 놀라운 빛이신 하나님과 이윽고 빛나는 별은 떠오르고를 부를 때쯤 뜨게 될 터였다. 미명은 겨울 새벽빛의 희미한 전령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넉넉했다. 미명이 회중석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편케 하기에는 좋겠다. 우리는 거룩한 책에 기록된 말씀을 노래했다. 만민을 깨우치기 위해 내리신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 때는 샛별이 그 광휘를 거느리고 교회로 쳐들어오는 것 같았다. 여전히 빛은 희미했으나
아가의 말씀과 신비와 천장에 활짝 피어있는 향기로운 백합가도 같은 아치언 천장으로부터 빛이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오 주님, 이 견줄 데 없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나 자신을 타일렀다. 바보 같으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때였다. 북쪽 문 밖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목한 이들이 어찌 일이나 하지 않고 이 거룩한 명상을 회방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 돌연 돼지치기 셋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수도 원장에게 다가가 무어라고 속삭였다. 원장은 처음에는 성문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손짓으로 그들을 물리치려 했다. 그러나 다른 불목한 이들도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죽었다, 죽었다. 수도사님이었어. 신발 맞지? 기도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수도 원장은 식욕의 수도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먼저 뛰어나갔다. 윌리엄 수도사도 곧 그들을 따라 나갔으나 이미 수도사 전부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중이었다. 하늘이 훤했다. 땅 위에 눈이 쌓여 있어서 경내가 더욱 밝아 보였다. 교회 뒤 담벽 앞에는 전날부터 돼지 피를 채운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 위로 이상한 물체가 불쑥 솟아 있었다. 흡사 새들을 쫓으려고 넝마를 주렁주렁 단 막대기를 두 개 세워놓은 것 같았다. 막대기가 아닌 사람의 다리. 머리를 항아지리에 돼지 피에다 박고 거꾸로 선 사람의 다리였다. 수도 원장은 얼른 그 몸소리치는 항아리 안에서 시체. 산 사람이 그런 자세로 베길 수 있었을 리 없었으니 그 시체를 끌어내라고 명했다. 돼지치기 몇 명이 머뭇거리다가 항아리로 접근하여 온몸에다 피를 묻히며 시체를 끌어냈다. 이전에 들은 대로 돼지피는 뽑아낸 즉시 잘 저은 다음 기온이 찬 데 내놓았기에 엉기지 않은 채였지만 시체를 적시고 있는 피는 이미 엉기고 있었다. 피는 법의 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엉겨 있어서 수도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불목하니 하나가 물 황동이를 끼러와 시체의 얼굴에다 끼얹었다. 다른 불목하니 하나는 걸레를 가져다 시체 얼굴을 닦았다. 이윽고 우리 눈앞에 전날 오후 아델모의 서안 옆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리스 학자 살베메크 사람 베난티오의 얼굴이 드러났다. 수도 원장이 윌리엄 수도사 옆으로 다가왔다. 윌리엄 수도사님, 보시다시피 이 수도원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른의 지혜가 몹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컨대 한시바삐 손을 써주십시오. 이 수도사는 성무에 참여했습니까? 윌리엄 수도사가 시체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아닙니다. 자리가 비어있더군요. 수도원장이 대답했다. 성무에 빠진 수도사는 이 사람뿐입니까? 성무에 빠진 수도사가 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질문을 망설이다가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베렌가르요는 제자리에 있었습니까? 수도원장은 놀란 얼굴로 사부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기도 몇 가지 이유에서 베렌가르요를 의심했는데 사부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놀란 듯한 눈치였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맨 아비열, 내 오른손이 닿을 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당연하겠죠. 그저 여쭤본 것 뿐입니다. 교회 후진을 지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체는 적어도 모두가 잠든 시각부터 몇 시간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목한 이들은 동틀력해야 일어납니다. 시체가 이제야 발견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시체 다루는데 이골이 난 사람처럼 그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양동이 속에 걸레를 꺼내어 베난티오의 얼굴을 차근차근 닦아내었다. 그동안 수도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는 시체를 둘러싼 채 수근거리다가 수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잠시 후 수도원 내 수도사들의 위생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세베리노가 앞으로 나왔다. 세베리노 역시 사부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두 분의 대화 내용이 궁금했는데다 사부님에게 다른 물걸레를 건네줬어야 했기 때문에 난 두려움과 구역질을 참고 두 분 옆으로 다가섰다. 익사자를 보신 적 있소? 사부님이 세베리노에게 물었다.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짐작이 갑니다만 익사자의 얼굴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얼굴은 부어있지 않군요. 세베리노가 말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항아리에다 처박았을 때 이 가엾은 수도사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말이겠군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왜 죽였는지부터가 궁금하군요. 우리는 시방 마음이 어딘가 몹시 뒤틀려 있는 자의 소행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시신이 어디에 상처나 멍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욕장으로 옮겨 옷을 벗기고 씻긴 다음에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군요. 네,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세베르노가 수도원장의 허락을 얻어 돼지치기들에게 시신을 옮기게 할 동안 사부님은 수도원장에게 부탁해 수도사와 불목한 이들이 경례를 새 발자국으로 어지럽게 하면 안 될 터이니 돌아갈 때는 반드시 오던 길을 이용하라고 일렀다. 사부님과 나는 이렇게 해서 시신을 꺼내느라고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진 항아리 옆에 둘만 남을 수 있었다. 항아리 주위의 눈은 피로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물을 뿌렸던 곳에는 눈이 녹아 있었다. 잠시 시신을 눕혔던 곳에는 사람의 몸 형상으로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윌리엄 수도사는 수도사들과 불목한 이들이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을 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뒤죽박죽이로구나. 보아라, 아드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양피지이니라. 사람들은 제 몸으로 저 눈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양피지는 지나치게 긁힌 탓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이곳과 교회 사이엔 수도사들의 발자국이 무수히 남아있고 이곳과 창고 그리고 외양간 사이로는 불목한 이들이 무수히 오갔다. 따라서 온전한 곳은 창고와 본관 사이뿐이다. 어디 가서 살펴보자꾸나. 쓸만한 게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무엇을 찾으시려는 것입니까? 희생자가 스스로 항아리에다 머리를 처박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아마도 이미 죽은 시체를 끌어다 여기에 처박았을 터 다른 사람의 시체를 운반하는 사람은 눈에다 발자국을 남기는 법이 돼 남보다 더 깊고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법이다. 찾아보아라. 우리 양피지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오합지졸 우리 양피지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오합지중 수도사들 것과 어딘가 좀 다른 발자국이 혹 있는지 우리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아 하느님께서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내가 항아리와 본관 사이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발자국을 찾는 데 성공했다. 발자국은 상당히 깊이 새겨진 사람 발자국으로 다른 사람이 오가지 않은 듯한 곳에 찍혀 있었다. 사부님은 그 발자국이 수도사나 불목한 이들의 발자국보다 희미한 것은 이 발자국이 찍힌 다음에 눈이 더 내린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발자국 임자가 무엇인가를 끌고 갈 때 생긴 것인 듯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발자국은 항아리에서 동쪽 탐루와 남쪽 탐루 사이에 있는 본관의 식당 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윌리엄 수도사가 말했다. 식당, 문서, 사자실, 장서관. 장서관이 또 한 번 문제가 되는구나. 베난티오는 본관에서 죽었다. 본관 중에서도 장서관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어째서 장서관이라고 잘라 말씀하시는지요? 나는 살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있다. 만일 베난티오가 식당이나 주방이나 문서 사자실에서 죽거나 살해당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지. 그러나 장서관에서 죽었다면 어딘가로 옮겨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장서관에 그대로 두면 시신이 남의 눈에 띄일 일이 없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살해자는 이 시신이 남들의 눈에 띄기를 바랐던 모양이구나. 그리고 살해자는 장서관에 중인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면 살해자는 왜 이 시신에 중인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바랐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몇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긴 하다. 범인은 베난티오를 죽였지만 반드시 베난티오가 미워서 죽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닌 베난티오라는 특정인을 죽였다는 것은 이로써 어떤 표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글이나 문자 같은 것. 하면 그 표적은 대체 무엇을 위한 표적이겠습니까? 글쎄 아직은 그걸 모르겠다.
하나, 표적처럼 보이는 것 중에는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어버버란 의미 없는 말처럼. 어버버라고 말하려고 수도사를 죽이다니 어지간히 극악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분뿐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주장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극악하기는 마찬가지이지. 그때 세베르노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시신을 씻고 주의 깊게 시신을 관찰하고 온 그는 시신에 상처나 멍든 곳은 없더라고 말했다. 시약소 쪽으로 걸으면서 윌리엄 수도사가 물었다. 혹 시약소 실험실에 독약이 있던가요? 없는 것이 없는 곳이니 독약인들 왜 없겠습니까만 제 대답은 독약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량일 때는 보약일 수 있으나 과복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 본초 약제사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처방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가령 제 시약소 뜰에서는 쥐어준 풀도 자랍니다. 심장이 박동이 고르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약초와 함께 달여 먹이면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용하면 졸다가 목숨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시신의 특정 동물을 음용한 흔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독극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시약소에 이르렀다. 욕장에서 말끔하게 씻긴 베난티오의 시신은 그곳으로 운반되어 세베리노의 실험실에 있는 널찍한 탁자 위에 안치되어 있었다. 세베리노의 실험실은 증류기, 유리나 토기류로 만든 도구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내가 보기엔 실제로 본 적은 없고 들은 얘기를 통해 상상한 것이긴 하지만 흡사, 연금술사의 방 같았다. 문 옆 벽에 걸린 긴 실홍에는 색깔이 가지각색인 물건이 담긴 병, 단지 항아리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약재 수집이 대단합니다. 모두 뜰에서 재배한 약초에서 추출한 것들인가요? 사부님이 물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는 희귀한 약재나 이 기후대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한 것들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각처의 수도사들이 가져다 준 것이죠. 보기 드문 희귀 약재들과 이곳에서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갈링고 가루는 멀리 카나이에서 온 것입니다. 어느 아랍인 학자로부터 입수한 것이죠. 인도산 침향도 있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덴선수지요. 살아있는 아리엔트는 기사회생의 영약, 감각이 마비된 사람을 깨우는 묘약이고 비소는 마시면 큰일 나는 극약입니다. 유리 지치는 폐를 다스리는 본초입니다. 곽향초 석잠은 두골의 열상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유향 수제는 폐질환과 돌림 감기를 다스리며 몰약은 동방박사의 예물 말씀이신지요? 내가 물었다. 그렇다네. 하나 지금은 감람과 발삼나무에서 채취하는 이 몰약은 유산 방지에 효과 있다네. 이 목내의 방부제로 말할 것 같으면 쓰러진 미라에서 나온 것으로 영약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만달라화는 수면제로 쓰이며 유격을 일으키게 하는 최음제로 쓰이기도 하죠. 사부님 말씀에 시베리노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만 공부 닦는 수도자들 사이에서야 그렇게 쓰일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걸 좀 보십시오. 세베리노는 단지를 하나 내리면서 말을 이었다. 용광로 연도에서 얻은 산화아연인데 안질에 특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부님이 선반에 놓인 돌에 손을 대면서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몇 년 전에 구한 것으로 무슨 치료 효과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저는 아직 그걸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윌리엄 수도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다마다요. 하지만 약은 아닙니다. 보시죠. 윌리엄 수도사는 법의 안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어 그 돌 앞으로 가져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주머니 칼을 돌 가까이 대었다. 윌리엄 수도사가 손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칼날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 듯 움직이더니 희미한 금속성을 내면서 그 돌에 달라붙었다. 보았지? 이 돌에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윌리엄 수도사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쓰이는 데가 많지. 내 다음에 소상하게 일러주마. 세베리노 수도사, 여기 사람을 죽일 만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세베리노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는 것 같았다.
아니 잠시간이라 내 보기엔 지나치게 오래 뜸을 들이는 것 같았다.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스어로 파르마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지요. 최근 들어 없어진 약은 없습니까? 세베르노는 다시 망설이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최근엔 없습니다. 하면 과거엔? 글쎄였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 수도원에 30년 있었는데 그중 이 시약소에서 일한 것만도 25년이나 되니까요. 사람의 기억이 두루 미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군요. 윌리엄 수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하다 갑자기 말머리를 돌렸다. 어제 우리는 환상을 유발하는 본처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대체 어떤 겁니까? 몸짓이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으로 봐 세베리노는 되도록이면 빨리 이 화제에서 비켜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별 희한한 물건이 다 있으니까요. 그보다 베넌티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좋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소. 사부님이 대답했다. 1. 시과. 옵살라 사람 베노와 아룬델 사람 베렌가리오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고 아드소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이 끔찍한 사건은 수도원 경내의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어놓고 말았다. 시체의 발견으로 야기된 혼란이 성무 일과까지 뒤흔들어 놓고 만 것이었다. 수도원장은 서둘러 수도사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형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일렀다. 수도사들의 목소리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주름들이 잡혀 있었다. 윌리엄 수도사와 나는 성무 일과 중 두 권을 내리지 않는 때를 감안하여 그들의 표정을 관찰할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 우리 눈에 베렌가리오의 얼굴이 들어왔다. 창백하고 긴장된 데다 땀으로 번쩍거리는 얼굴이었다. 그 옆에는 말라키아가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으나 무슨 생각에라도 잠긴 양 그지없이 침착해 보였다. 말라키아의 얼굴 옆으로는 역시 침착해 보이는 장님 수도사 호르헤의 얼굴이 있었다. 몹시 긴장된 듯한 옵살라 사람 베노의 얼굴도 보였다. 전날 우리가 문서 사자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수사학도였다. 우리는 말라키아를 힐끔거리는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윌리엄 수도사가 수도사들의 표정을 일별하고 나서 속삭였다. 베노는 잔뜩 긴장해 있고 베렌가리오는 겁을 먹고 있다. 당장 불러서 까닭을 물어봐야겠구나. 그러실 필요가 있을는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서관의 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지난한 일인 게야. 가장 허약한 일을 찌르되 가장 허약한 순간에 찔러야 한다. 성무가 끝난 직후 우리는 교회를 나와 장소관 쪽으로 가는 베노를 따라잡았다. 이 젊은 수도사는 윌리엄 수도사가 불러세우자 찔리는 데가 있었던지 긴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어물쩍 자리를 피하려 했다. 문서 사자실로 가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윌리엄 수도사는 자신이 수도원장을 대신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을 상기시키고는 베노를 회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암벽 앞에 앉았다. 이따금씩 본관으로 시선을 던지고는 하면서 베노는 윌리엄 수도사의 질문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윌리엄 수도사가 말문을 열었다. 대답해 주게 베렌가리오 베난티오 말라키아 그리고 노 수도사 호르의 노인과 더불어 아델모의 채식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제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호르의 노 수도사께서는 진리가 담긴 서책을 채식하는데 요상한 형상을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난티오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진리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재담이나 말장난도 그리 큰 허물이 되지 않으며 재담이나 말장난이 진리를 나르는 수레일 수 있다며 웃음 역시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호르의 노스도사는 자기가 기억하는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은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서책이 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시학은 하느님의 뜻이 그래서 그랬을 테지만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에는 소개되지 못하다가 이교도인 무어인들의 손을 통해서야 겨우 기독교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케나스와 친구분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지 않았던가? 윌리엄 수도사의 말에 베노가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말을 계속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리스어가 서툴러 모로베카 사람 기욤의 역본을 통해서야 겨우 이 서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르의 노스도사는 이 서책의 의도를 비방하면서 스타게이로스 사람이 비록 이 서책에서 시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쓸모없는 가르침이어서 허구의 세계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난티오가 성서의 시편 역시 시인의 작품이 아니냐, 여기에도 비유가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호르의 노스도사는 화를 내시더군요. 호르의 노스도사의 말씀에 따르면 시편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리를 전하는 데 필요한 비유법만 쓰이지만 이교도 시인들은 거짓을 전하거나 쾌락에 쫓기 위해 비유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니 몹시 화가 나더군요. 화가 난 까닭은 제가 수사학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사학도이기 때문에 이교도 시인들의 작품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이교도의 작품이라 해도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베난티오는 다른 서책 몇 권의 이름을 들먹거렸고 호르의 노스도사는 베난티오의 말에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어떤 서책의 이름이 등장하던가? 베노는 머뭇거렸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과 그 서책의 제목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도 적지 않게 있지. 우리는 지금 서책 사이에서 서책과 함께 서책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납득하려고 이러고 있네. 이런데도 서책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베노는 처음으로 웃었다. 처음과는 달리 표정도 밝아졌다. 하긴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서책을 위해서 삽니다. 무질서와 부패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따내는 가장 귀한 책물을 수혜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르신께서도 전후 사정을 대략 헤아리실 테죠.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베난티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제2권에서 웃음의 문제를 특히 마음을 다하여 다루었다면서 그렇게 위대한 철인이 서책 한 권을 웃음에 바쳤다면 필시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호르의 노스도사는 많은 교부들이 죄악 이야기만으로 책을 썼는데 이거야말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사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베난티오는 자기가 아닌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 바람직한 것일 수 있으며 진리의 도구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에는 한심하다는 어조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문제의 책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었고, 베난티오는 자신이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모르베카 사람 기욤의 수중에도 이 책만은 없었습니다. 호르의 노스도사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그것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요. 신의 섭리가 헛된 것을 영광되게 함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의론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호르의 노스도사는 성미가 불같은 분이고 베난티오는 일부러 호르의 노스도사의 성미를 긁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가 아는 시학과 수사학의 한 부분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 아주 기발한 수수께끼에 관한 대단한 통찰이 엿보인다고 넌지시 말했더니 베난티오가 제 말에 찬성하고 나서더군요. 그 자리에는 이교도의 시를 많이 아는 티볼리 사람 파치피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기발한 수수께끼에 관한 한 아프리카의 시인들을 당해낼 장사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는 실제로 물고기에 관한 심포시우스의 수수께끼를 인용해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상에는 맑은 소리를 내는 집이 있다. 집 자체는 소리를 내나 손님은 침묵하여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집도 손님도 함께 흐른다.